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취업시장도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한 기술교육센터가 이 분야 청년 취업교육을 통해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됩니다. 경기도비 지원으로 교육비도 전액 무료라고 하니까 청년분들 이번 소식 눈여겨보시죠.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29살 문종민 씨. 군 제대 후 5년간 아르바이트와 단순 생산직 일자리만 맴돌다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졸 청년 실업자도 넘쳐나는 상황. 고졸 출신 문 씨가 대학 전공자를 제치고 이른바 요즘 유망산업이라 불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기술자 취업에 골이 난건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의 성취감 얻기 위해서 이제 제가 뭘 하다 보니까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올랐으면은 저는 그냥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생산직으로 그냥 재미없게 그냥 예, 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는 두원공과대학교 파주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기관입니다. 경기 도비가 지원돼 수강생은 교육비와 식사비, 기숙사비 등 전액이 무료입니다. 지난 2008년 개강 이래 2019년도까지 약 92%의 높은 취업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기반의 저희가 하이테크 기술을 갖다 요구하는 업체들의 취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모집 인원은요, 총 5개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6명씩 1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장비 관리와 스마트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기술 수업이 줄을 이뤄 특히 20, 30대 청년층 취업에 이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올 하반기 교육도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코로나19 감염 예방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교육장 내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각종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사는 청년층 누구나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